뉴스 단어장 시작합니다. 국내외 내노라 하는 IT 기업들이 챗봇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. 기업에서는 머신러닝 기술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자사의 기존 서비스와 연계해 플랫폼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. 시리야 몇 시야? 현재 오후 7시 50분입니다. 아, 7시 50분이구나. 네, 챗봇은 채팅 로봇의 줄임말로 사용자와 메신저가 서로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. 최근 IT 기업들이 개발한 챗봇은 쇼핑이나 길 찾기, 그리고 금융거래까지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. 챗봇으로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로봇이 우리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온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. 뉴스 단어장 마치겠습니다.